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2020년 10월 23일! 강동원, 스탠바이. 자, 여기 위치는 현재 그거 뭐요? 화장터입니다. 화장터. 일단 화장터 문구를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폐쇄됐는데? 여기 잠깐만 관찰 카메라 해보자. 저쪽에 안쪽에 봐봐, 저 반짝거리는 거 뭐 보이지 지금? 저 뭐지? 반짝거리는 거? 저 떡인가? 어? 뭐가 자꾸 반짝거리는 거야? 폐쇄됐는데? 자, 저 안에도 지금 폐쇄됐다고 적혀져 있어. 글씨가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 폐쇄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저거 떡인가? 무지개 떡인가 이거? 저기 문 안에 저기 속 안에까지 다 열어놓여 있어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 화장터가 들어서기 전에 어디나 다 똑같겠지만 주민들이 말이 엄청 많았대요. 특히 여긴 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 마을이 축산, 그러니까 뭐 소 같은 거, 돼지 같은 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마다 다 축사를,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서 마을이랑 불과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집은 10m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근데 우리 시체 소각할 때 아무리 냄새가 안 나게 한다고 해도 그 잔에, 아니, 잔류에 남아있는 그 냄새 있잖아. 그 냄새까지는 다 없애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은 엄청 많았고, 자꾸 동물들은 죽어나가고, 동물들을 팔아서 이분들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한 명, 두 명, 한 가구씩 나가고, 오래전부터 방치가 돼 있는 집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번엔 작년부터 개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또 중단되고 또 나오다가 이게 몇 차례가 계속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느 단계인지 뉴스를 찾아봐도 그 단계가 어느 지점인지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안 돌아다녀. 일단 차들은 있어요. 근데 빈집도 워낙 많고 차들도 안 댕기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래서 뭐 알아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숙소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낮에 와가지고 이거 알아내려고. 이거 못 들어가냐 근데? 네,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제 저 안에 잘 뽑으면은 움직임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아까 관찰 카메라 잠깐 하자 그랬잖아. 안쪽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
잘 안 보일 것 같아 진짜. 아까 보일 것 같아. 사람 없어요 여기. 사람 없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이따가 어느 정도길래 그런데 저기도 한 명 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 하나 있고요. 요쪽에 하나 있어. 얘네들은 보기 힘들 것 같고 일반 사람들이. 제가 형태가 조금 더 뚜렷해. 그러니까 잘 봐봐. 오른쪽 2호기 쪽에 왔다 갔다 한다. 잘 봐봐. 시력이요 0.3이요. 시력을 왜 넣어 갑자기. 여기 아지랑이 피듯이 이렇게 안 보이냐? 여기 나만 보이지? 이쪽 잘 보면은 요 주변에 아지랑이가 피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아지랑이 핀 거 있잖아. 그거는 영가에서 내가 말했지. 영가에서 약간 아지랑이 같은 거. 그걸 기운이라 그러거든. 영가마다 그 기운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있어. 잘 봐봐요. 나만 보이지? 가자. 마을이 여기 있어요, 지금. 바로 앞이 여기가 마을이에요. 여기에요. 그냥 마을이 죽었다 보시면 돼요, 지금. 더 대부분 집이 안 살아요. 다 이사를 했거나 그래요. 지금 가장 가까운 집입니다. 여기가 불과 진짜 한 50m?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50m, 100m? 집 마당에 이렇게 있어요. 동물 사료통. 일단 이 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냐? 있어? 있냐? 이 집 딱 들어오니까 뭔 냄새 나냐면은 옛날에 장의사 집 알죠? 내가 장의사 집 가면은 약간 이상한 냄새 난다 그랬어. 이거 표현을 하지 못한 냄새가 있어요. 장의사 집 딱 그 냄새. 약품 냄새도 같이 나는데 뭔가에 또 냄새가 더해져 있는 냄새 있어. 그 애매한 냄새거든요. 그 맡아본 사람만 맡아봐도 설명을 못할 거야. 그런 냄새가 나, 집에서. 일단은 이 집은 2015년도에 비어져 있네요. 2015년. 그러면은 보통 개발이 들어가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3년에서 5년 3년으로 보통 계획을 잡고 이제 이주를 시키거나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상을 주고 3년 길면 5년인데 근데 여기는
6번이고 그걸 했었나. 뭐요? 여기는 이상하게 물 먹는 습기 제거제가 습해서 그런 건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지금 봐봐요 여러분, 5년 방치된 거 치고는 곰팡이가 없어요. 일단 포인트 하나, 내가 지금 답사하면서 총 3집을 들어가 봤어요. 3집. 새 집에서 공통점이 뭐냐? 장의사 집에서 났던 냄새가 났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모두 다 들어갈 건데, 그 집마다 염하는 냄새, 장의사의 집에서 나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잠깐만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각자 집마다 자기 집만의 고유의 냄새가 있어. 일반 본인 집 들어가면 본인의 집의 냄새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네 집 가면 어떻게 알지? 바로 아, 니네 집에서 이런 냄새 나더라. 다른 집 가면 또 그 집에서 그 집만의 향기가 나고 다 틀려. 근데 각각 다른 집인데 똑같은 냄새가 나. 아, 나 냄새야. 여기도 안 사네. 와, 안 사는 데 많네. 잠깐 이쪽 가볼까? 이게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가늠이 안 돼. 낮에 와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보다시피 정리가 다 안 돼 있어 집마다. 여기도 봐봐, 입구에 봐봐. 낙엽 그대로 있잖아. 사는 사람이면은 집 이렇게 깨끗할 거 아니야. 내가 말한 집이 여기야. 여기에 사람이 있었어. 여집. 아까 제가 아까 설명했죠. 소통 시간에 남자가 여기 있었다고.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살아. 이게 내 이쪽으로 갔다. 봐봐, 입구 봐봐. 야, 귀신을 본 건가? 아까 잠시 여기 와서 청소하러 온다고 했거든?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나 긴장돼가지고. 봐봐, 여러분도 보다시피 전기, 내가 보여줄게. 자, 외관. 자, 입구입니다. 입구. 전기 없어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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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잠깐 왔던 사람인데 기억하세요? 아닌데. 예, 예. 그런 거 싫거든요. 아, 그런 거 싫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장님, 입구가 이쪽 맞죠? 예. 제가 들어온 쪽. 예.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지금 집을 오래 되어놨고, 잘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전기 끊기지 않았나요, 사장님? 예. 아, 끊겼어요. 아, 네. 봐봐. 맞지? 좀 이상하지 않아? 좀 이상해. 전기 끊겼는데. 잠깐, 나한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잠깐 청소하러 왔다 그랬어.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따 보여줄게. 지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집을 비운 지 오래돼가지고 모른대. 집을 비운 지 오래돼가지고 모른대. 그럼 왜 집에 안 가? 전기도 없는 데서 여기서 뭐 하는데 지금? 아까 청소하러 잠깐 왔다 그랬거든? 나한테? 잠시 들렸다 그랬거든? 자, 다음 장소 갈게요. 다음 장소. 아, 맞아. 그리고 여기가 조금 마을이 조금 특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대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그려놓은 집도 있더라.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 냄새. 있냐? 있냐?
누구 있어요? 누구? 있냐? 여기는 2018년 우린 2년 됐네, 2년. 희한하다. 여기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마을은? 조금 있는 거 빼고는 깨끗한데 바깥쪽에서 바꿔서 아 여기서도 이 냄새 나네. 야, 저 집은 그게 어머 뭐야 저 집은 그 구장 무당들 그 뭐냐 외울 그거 할때 저거 있다. 저거 왜 두었을까? 아, 집마다 딱그 냄새가 나네. 다 쓰러지고 쓰러지고 여기도 사람이 안 살고 집 입구가 어디냐 여기는? 요거야? 아, 여기 집은 다른 냄새 나네 이러려고 했는데 안에 딱 들어오니까 냄새가 똑같아. 때문인가 진짜? 화장터의 영향이 여기도 하면 된다 했네. 아까 그 집도 하면 된다네. 예, 안녕하세요. 부서졌다. 여기도 교회네. 어? 사진 잘라버렸는데 누가 찢어버렸는데? 사진?
냄새가 어떻게 다른 집인데 냄새가 똑같은 냄새가 나지? 다른 집인데. 코에 냄새가 배면은 냄새를 아예 한 냄새밖에 못 맡나? 마을 봐라. 마을 겁나 무서워. 사람 한 명 안 땡긴다. 야, 여집은 입구에서부터 난다. 냄새가 이쪽에서 이렇게 확 불어오거든. 근데 그 냄새가 확 와. 입구에서부터. 마을 전체에서 나는 건가? 저 화장터, 네. 마을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마을이 들어서고 나서 들어선 거예요? 마을 화장터가 먼저 있었지. 아, 화장터가 먼저 있었어요? 네. 아, 화장터 그, 지금 옮긴다던데. 아, 옮긴대요? 네. 그러면은 왜 화장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건 모르겠다고요? 네, 시에서 그랬어요. 이, 아니, 어디서 그, 사는 거? 예, 어머니 왜 열로 들어와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지었어, 이제 사. 아, 거기서 그냥 집을 지어서 저거랑 상관없이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터 언제 들어섰어요? 마을 들어서기 먼저 들어선 거? 잘 몰라, 언제 들어섰는지. 언제 들어섰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몰라요. 그럼 여기 왜 마을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처음부터 저, 으로 다 이사 갔어요. 아, 처음부터 차원으로? 아니요. 그러면요? 아, 2년 됐어요. 2년 정도? 응. 뭐 개발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여기 살기 싫어가지고 저기로 간 건가요? 어쨌거나 저쪽에서 시청에서 예. 저쪽에다 아, 집을 져줬어. 집을 져줬어. 아, 시청에서 응. 이렇게 응. 주민들 위해서 아, 아, 그 뭐냐? 편안하게 살라고 아. 집을 져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화장터 있잖아요. 네, 저기요. 네, 저 화장터가 먼저 생겼어요? 아니면 마을이 먼저 생겼어요? 글쎄요. 글쎄요?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돌아다녀보니까 네. 그 빈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살던 어른이 그걸로 다 이사 갔다. 왜요? 집을 지어가지고 이사 갔지. 아,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여기 사시던 주민분께서? 예, 예. 아. 그, 마을, 저거, 입구에 가면은 화장터 하나 있잖아요. 그게 먼저 생겼는지, 아니면은 마을이 먼저 생겼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동네가 아무래도, 아니다. 화장터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네. 그거 목조로 된 건물인 것까진 알아요. 옛날에, 그 화장터 건물이도 없이 에이. 옛날에는 거기서 저기도 했었어요. 그냥 이쪽에 지금 화장터 앞쪽에 언덕에 네네. 그냥 가설물처럼 해갖고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동네가 생긴 지는 지금 거의 40몇 년, 50년 아. 될 거고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공동묘지가 거기 원래 있었어요. 아, 공동묘지가. 사장님, 그러면 혹시 여기서 막 예전에 막 동물들이 갑자기 뭐 집단으로 죽거나 아니면 갑자기 동물들이 이유 없이 죽거나 그런 일이 있었었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여기는 원래 네. 집단 양계 단지였기 때문에 네네. 양계를 전국에서 몇 대 손가락까지 들어가지고 백 몇십만 수를 여기서 양계를 했었어요. 아, 그래갖고 뭐 그런 양계 단지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집단 사육을 하는 데서는 네. 주기적으로 질병도 오는 거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그... 90년대 들어서면서 80년대 말부터 조류독감이 그 당시에 왔어. 근데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었어. 왜? 병이 오는 줄은 아는데 이게 바이러스로 인한 저기 인플루엔자는 아는데 조류독감이라고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할 약이 없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어서 들어와요. 어제 잠깐 내가 인터뷰하는 거 어떻게 킨다고 했잖아. 또 안 키면 뭐라 할까봐 켰어요. 내가 단정 지어서 말 안 했는데 또 안 킬 줄 알았다. 아, 일단 가자. 아, 왜 이렇게 태양이 강렬하냐. 아, 태양이 겁나 강렬하다. 아, 날 닮았네. 태양, 눈을 못 떴다. 안녕하세요. 아, 식사하셨어요? 네. 네. 아,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네, 잠깐만요. 거의 잠시만 계시면 돼요. 네. 네. 야, 이거 제보 잘못됐구만. 제보 잘못됐네. 뭐 화장터가 들어와가지고 동물들이 다치고 뭘. 화장터가 먼저 들어왔다며. 아, 잠깐만,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몇 명 더 물어봐야겠다. 아, 나 어디 가냐. 여기 봐봐, 여기 사람이 안 돌아댕겨. 아, 나 어디 가냐? 아, 내가 찾아서 들어가. 아, 저 경로당 있다. 경로당 가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따볼게요. 보통 경로당이 많이. 예, 지금부터. 망한 거. 저기요. 약간 추측해서 제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항상 다녀보면은. 뭐 그랬다더라. 아니면은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냥 한 분한테 딱 물어보고서는 아 이런가 보다 하고서는 딱 물어봤지. 그리고 또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봤고. 이 차들은 도대체 여기가 차 된 저기 어르신들 있다. 이제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방금 전에 또 여쭤보니까 그 뭐지? 또 저분은 또 마을이 들어서고 나서 들어섰다네. 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머리 아프네. 아, 진짜 사람이 안 든 게 어떡하냐. 다 안 살아. 계세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이씨, 깜짝아. 고양이가 여기서 나오냐? 안녕하세요.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와, 살려주세요. 우. 아무도 없다.